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복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풍성한, 풍성한 곡식들이 알곡을 품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이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에서 헌금 의원을 맡은 한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한 시각 장애인이 세상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3개나 넣는 거예요. 봉투가 넣지 않고 그냥 10만 원짜리 3개를 현금 봉지 넣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난번 이 교회 직원에게 한 달 전기료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0만 원이라고 하던군요. 보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입니다. 볼 수 없으니 전기불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육신의 어둠보다는 훨씬 심각한 영적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전략해서 모은 돈으로 섬기려고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가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1년 동안 손의 수거를 지켜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대에 넘치게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참 교회들이요, 정말 암병 환자들도 많고 병원 입원하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다는 건강 주셔서. 건강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뿐더러 끊임없는 탄심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에 아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과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할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두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고라신 베세다 고울에서였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고울에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고라신 베세다 고울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고라신과 베세다 고울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많은 기적과 고침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언제 받느냐는 듯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더없이 섭섭하고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각별하게 대했던 남편이나 자식에게 어떤 순간에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도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행했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처럼 되어서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의 응답이 결국에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오직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감사.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의 계획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낸 예수님의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기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원했던 복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동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네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고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에 감사하셨어요. 이때에. 왜 나사로를 데려가셨느냐고 원망할 법한데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때에 감사드렸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의 사람들을 감싸고 있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 때 예수님 오히려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야 합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이 좋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꽃밭에 있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 감사하느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두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여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야만.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뭐를 시작? 저가 소원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상황의 웅덩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불평, 불만, 원망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이,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바심에서 안 돼요. 그 조바심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에서 살던 습관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어떻게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이,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성도의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감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절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아멘. 자,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차별 없이? 어떻게 알아? 차별 없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옛날 시골에 한 집에 잔치가 있을 때에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잔치집에 가면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린지 아세요? 손수건에다가 여기다가 닭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떡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 가면요 막걸리 또 먹고 막
다시 막 찍어가지고 다시 가세요.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 그러면 그 빨간 막 줄무늬 있는 사탕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막 임절미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싸가지고 막 와! 떡이다, 사과다, 이래. 막 서로가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은 부자로 살아서 그렇게 안 먹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서. 너무너무 맛있었고, 응?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막. 요즘 안 그래요. 신랑 막 깨들어 매놓고 거꾸로 깨들어 맞고 막 방망이로 막 발바닥 막 때리고. 돈 내놔야, 돈 안 내놓으면 그냥 깨들어 매놓고 막 때리는 거야. 그곳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초청받지 않는 거지라도 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아주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날 우리는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즉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복음의 기쁨을 영적 노비된 자, 영적 객이 된 자, 영적 고아가 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 고아된 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음의 기쁨과 풍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자들도 있고요.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도 있으며 바른 영적 지도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 고아가 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영적 축복받고 영적 기쁨을 누린다면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요, 영적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영적 축복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온갖 서로 이거 얼마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막 그러니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막 하나님은 100만 원 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10만 원만 해야 돼. 난 5만 원만 해야 돼. 막 갈등이야. 직분자들도 뭐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작게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래. 여러분 스스로 시험 드는 거야. 아이고 추수 감사인데 나 돈 없는데 만 원을 할까 5만 원을 할까
100만 원은 마음 주는데 아니야 나는 못해 막. 여러분 있는 데서 풍성이 내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요 이 물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마음 중심이 병들었다면 감사가 병들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온전히 즐거워야 돼요. 감사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감사하면 얼굴이 햇빛보다 더 밝은 것 얼마나 막 아름다워 막 빛이나 깊지나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들지 말고 그저 마음 중심에 막 감사가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뭐를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지금 물질 내라고 내가 막 종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들으면서 마음 중심이 오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될 저다. 그러면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마음껏 즐거워하라. 옆 사람한테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참 힘들었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감사의 자리로 세워주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에 인색함이 있고 막 갈등하면서 5만 원어까 10만 원어까 만 원어까 이 갈등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요 이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요 믿음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라고요. 나 믿음이 있어. 근데 감사. 믿음은 뭐요? 감사요.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 장로라도 믿음 없으면 겉으로 보기는 믿음 있고 자랑을 갖지만 세상 사람들 성도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감사예요. 성도의 감사는 믿음 무슨 감사?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다. 믿음의 감사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앞으로 주실 복이 보여. 내 건강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이 더 어려워지고 죽음에 임박해 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보니 예비된 천국이 보이고 내 아버지 집이 보이고 황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내 처소가 보입니다. 그러니 내게 장차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 이렇듯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감사는요 결국 기도하는 삶에서 싹트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싹트게 돼요. 인간의 육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손실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집니다. 은혜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만이 세상에 세찬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잘 돼도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감사를 하며 기도의 싹을 트셔서 믿음의 감사가 넘칠쩌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뒤로 치진 사람 없었습니다. 플러스 삶을 살았어요. 마이너스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싹을 터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그 복을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해 봅니다. 헤쳐 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복받은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감사가 넘칠지어다. 믿음의 감사가 넘칠지어다.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유능해서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믿음에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마음에 없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사는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하시면서 감사하는 것이 없고 가장 큰 상실감 속에서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감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삶의 기쁨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오히려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감사와 이웃들과 육신의 것과 신령한 것을 나누며 장차 주실 복에 대해 감사하였던 신명기의 감사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